4월 25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국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연준의 긴축 속도 우려 속에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플랫폼 내 유해물을 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식용 팜유 수출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제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과 함께 이런 빅셉 인상을 여러 번 밟을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시장을 급속도로 냉각시켰습니다. 여기에 부진한 1분기 기업들의 실적과 실적 전망까지 증시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쉽지 않은 시장, 저희와 함께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매파로 돌아선 미 연준의 긴축 행보에 뉴욕 증시가 코로나 이후 약 1년 반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다우지수가 무려 2.82%,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33,811선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오늘 2.55% 금요일장 하락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 역시 2.77% 빠지면서 4,271선에서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말 사이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연임을 하게 된 프랑스는 대선 결과 전 금요일 깨끗 지수가 1.99% 하락하면서 2% 가까운 낙폭을 보이며 6,58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무려 2.4%대 급락세로 14,14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빅스텝 우려를 피해가지는 못했죠. 금요일 하루에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8천억 원 넘게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가 장중 2,7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2,700선 지켜내면서 0.86% 내림세로 2,704선 지켜냈고요. 코스닥 지수도 0.74% 빠지면서 92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지수가 0.23% 소폭 상승하면서 3,086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홍콩 항셍 지수의 경우 장중 한때 오름세로 전환을 했지만 0.21%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도 1% 넘는 1.63% 하락세로 오늘 27,105선에서 마감을 하며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 증시들 힘든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살펴보시죠. 예, 같은 빅스텝 금리 인상과 빠른 긴축 우려 속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재개를 했었죠. 금요일에는 1.3베이시스포인트 내림세를 보였지만 10년물 여전히 2.9%대로 3% 가까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년물의 경우에도 3.7베이시스포인트 떨어지면서 2.68%대에서 거래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 눈에 띈 종목들 전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23일 금요일 특징주 시황입니다. 이날은 미증시가 1년 반 만에 보낸 최악의 날이었죠. 전일 파월 의장의 발언 충격과 예상보다 부진했던 기업들 실적 때문인데요. 아마존과 애플이 2%대 하락세를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또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구글은 4% 떨어지면서 2,392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네 종목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네, 23일 CNBC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는 6,200억 원 규모의 테슬라 주식 공매도권에 대해 빌 게이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금요일장 테슬라는 0.37% 떨어지면서 1,00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넷플릭스는 S&P 500 기업 중 가장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지난 5 거래일간 36%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최근 넷플릭스의 부계정이나 비밀번호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계정 보유자에게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넷플릭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1.24% 떨어지면서 215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 역시 상승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3%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 관련하여 속스 ETF 또한 2% 떨어져서 41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의 금요일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 고객의 소비 증진과 여러 크고 작은 사업 부문에서 수혜를 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날장에서 주가는 2.8% 떨어져서 18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실적이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사용자 또한 49,300명 정도 감소했을 거란 예상과 달리 36,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버라이즌 이날 장에서는 5% 이상 빠지면서 51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슐란버거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에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이에 더해 회사는 배당금을 4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진한 장 속에서 이날장 슐란버거가 2.46% 상승하여 41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스냅은 이번 실적에서 EPS가 예상보다 적게 집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현재 분기 매출 성장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집었는데요. 다만 이날장에서 주가는 1% 상승해주면서 29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의류 브랜드 갭은 경쟁이 늘고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하면서 매출 성장 전망을 낮춰 잡았습니다. 또한 올드 네이비 사업부의 낸시 그린 CEO가 사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갭은 26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날장에서 17% 큰 낙폭 보여주면서 11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처럼 개별 기업들의 부진한 1분기 실적과 향후 실적 전망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캐터필러는 이날장에서 6%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내부 관련인인 조세프 이크레드가 지난 수요일 캐터필러 주식 5천여 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날장 마감가는 216달러입니다. 하락장과 관계없이 상승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24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지난 금요일 465억 달러, 하나로는 약 57조 5,600억 원에 달하는 트위터 인수자금 조달 방안을 신고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트위터는 4%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48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올해 들어 방산주가 시장 수익을 크게 넘어서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MSCI 항공 방산 업종 지수는 세계 지수보다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은 올해 주가가 25% 이상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의 10%대 하락과는 눈에 띄게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 록히드 마틴 역시 1.42% 상승해주면서 445달러 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마감 상황 살펴보았고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강수민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금요일장 국제유가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 움직임과 또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WTI는 1.7%가 하락하며 102달러 선에 거래 마쳤고요. 한 주간은 4.1%가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는 1.6%가 내린 106달러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대부분의 곡물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농무부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 옥수수와 밀, 그리고 대두 주간 수출 판매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대두의 경우 전주보다 1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가 떨어졌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집트 순서대로 미국의 대두를 많이 사들였고요. 금요일장 대두 선물은 1.8%가 내린 1,688센트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뉴욕 코코아 선물은 금요일장에서 2% 가까이 떨어지며 최근 5주간의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북미 전국 과자협회인 NCA에 따르면 1분기 북미 코코아 그라인딩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요 감소에 대한 전망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네, 커피 선물은 1%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브라질 통화 헤알이 약세를 보이면서 브라질산 커피 수출에는 호조로 작용했는데요. 공급 증가 전망에 따라 커피 가격은 떨어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글로벌 커피 수요 감소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장 설탕 가격은 최근 3주간의 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또 브라질 통화 헤알 약세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이번 달 셋째 주 옥수수의 주간 수출 판매는 전주보다 34%가 감소했고 최근 한 달간의 평균치보다는 6%가 떨어졌습니다. 중국과 한국, 멕시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순서대로 미국 옥수수를 그 주에 많이 사들였고요. 금요일장 옥수수 가격은 0.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현 움직임과 미국에서의 수요 둔화 조짐에 따라 밀 가격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달 셋째 주에 주간 수출 판매는 전주 대비 73%가 떨어졌고 최근 한 달간의 평균치보다는 무려 79%나 떨어졌습니다. 네, 원목 선물은 2% 내림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1,000달러 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주택 개조가 활발해지는 여름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원목의 계절성 수요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목 관련 원자재 종목 가운데서 주간 상승폭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캐나다에 본사를 둔 북미 최대 목재 업체인 웨스트 프레이저 팀버는 지난주 13% 급등했습니다. 또 종이 기업인 레솔루트 포레스트 프로덕츠는 일주일간 7%가 뛰었고요. 조립식 주택 산업에 대한 목재 공급 업체인 UFP 인더스트리는 1분기 호실적과 함께 지난주 6.8%가 올랐습니다. 네, 전체 이 곡물 시장 가운데 귀리 가격과 돈육 가격이 유일하게 상승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와 연준의 긴축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보시다시피 금속 원자재는 금요일장 일제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우선 금 가격은 금요일장 0.7% 하락하면서 1,934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금 가격은 4거래 연속으로 하락했고 한 주 동안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은 가격은 금요일에 1.4%가 떨어지면서 24달러 선을 나타냈고요. 주간으로는 5.6% 내렸습니다. 지난 1월에 가장 컸던 주간 낙폭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네, 팔라듐은 2% 가까이, 그리고 백금은 4% 넘게 좀 크게 빠진 모습이고요. 니켈도 2%대가 빠지면서 톤당 33,154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어서 아연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런던 금속거래소의 아연 재고량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25%가 떨어졌습니다. 최저 기록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니켈에 이어서 아연의 숏스퀴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아연은 1.3%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구리 살펴보겠습니다. 2.6% 하락 마감했는데요. 구리 가격은 3주 연속의 주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석과 알루미늄은 모두 1.6%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금요일장에서 빅스 지수와 유럽 탄소 배출권 관련 ETF는 상승했는데요. 반면 천연가스와 구리 채굴 기업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빅스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는 크게 내렸습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안정을 위해 빅스텝을 여러 번 밟을 수도 있다고 시사한 점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자 크게 빠진 건데요. 이렇게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빅스 지수는 이날 24% 올라서 28선에서 움직였는데요. 따라서 관련 ETF 역시 올랐습니다. 티커명 VIXY인 프로셔스 빅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빅스 지수 선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2.50%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탄소배출권 ETF입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유럽 탄소배출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락세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2.71% 상승했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KEUA인 크레인셔스 유러피안 카본 얼라운스 스트래티지 ETF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크레인셔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2%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ETF입니다. 금요일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7% 밀려서 6.46달러에 거래됐는데요. 차익 실현 움직임이 대거 나오자 이렇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난방 수요가 줄고 천연가스 재고가 늘어난 점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는데요. 관련 ETF로 티커명 GAZ인 IPES 시리즈비, 블룸버그 내추럴가스 서브인덱스 토탈 리턴 ETN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 천연가스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6.26%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구리채굴 기업 ETF입니다. 구리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2.56% 밀렸는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구리 가격이 내리자 구리 채굴 기업도 함께 하락했는데요. 프리포트 맥모라는 약 6%, 서던코퍼와 루딘마이닝은 약 3%씩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COPX인 글로벌X 커퍼마이너스 ETF 확인해 보시죠.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고 구리 채굴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4.9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빨라진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휘청였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퀄리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퀄리티주는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퀄리티 ETF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티커명 QUAL인 iShares MSCI US 퀄리티 팩터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퀄리티 ETF로 주로 중형주와 대형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존슨앤존슨, 애플, 나이키, 코스트코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운용 수수료는 0.15%입니다. 다음은 티커명 SPHQ인 인베스코 S&P 500 퀄리티 ETF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고 S&P 500 지수에 포함된 퀄리티 주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애플,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이 있는데요. IT, 금융, 헬스케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15%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금요일장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나온 이슈들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세 가지 이슈가 올라와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이노베이션 ETF ARKK가 올해 초 대비 45%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빌 게이츠가 테슬라 지분 약 5억 달러를 공매도 포지션으로 바꾼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트위터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뭐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이런 이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캐시우드의 이 ARKK 펀드, 사실 작년부터 뭐 코로나19 이후에는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갔지만 올해 초 들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또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또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 바로 전해주시죠. 네,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져 있는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부진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투자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4월에만 21%의 낙폭을 키웠는데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45%가량 떨어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윤곽이 점점 잡혀가면서 성장주를 포함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애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6억 5,800만 달러 이상이 펀드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일상 속에서 성장주는 이제 삶의 필수 요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시우드의 전략에 대한 비판도 거센 상황입니다. 캐시우드가 보유 주식의 수를 줄임으로써 위험성을 증가시켰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장기가 아닌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손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최근 테슬라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초강세를 보이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7천만 달러가량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테슬라가 향후 4천 슬라까지 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로보택시의 대박을 기대한다면서 4년 뒤에는 5,800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함께 6%대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로쿠를 2,100만 달러치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처리 회사인 딜리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보도 이후로 8%가량의 내림세를 보였던 쇼피파이도 3,400만 달러치를 사들였습니다. 또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술주에 대한 캐시우드의 사랑과 또 신뢰, 과연 수익률로 보장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이 75베이시스포인트까지는 이뤄질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고, 또 반면에 헤지펀드 거물인 데이비드 아이호는 미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지나치게 느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역시 기준금리와 관련된 발언을 내놨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기준금리를 이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75베이시스포인트 빅스텝은 불필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계획적인 접근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연준이 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을 어느 정도는 부정한 셈입니다. 메스터 총재는 현 상황을 감안해 연말까지 중립금리인 2.5% 부근까지 올리기 위해서 오는 5월에 50베이시스포인트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마냥 급진적으로 나오기보다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가속화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는데요. 7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과도하게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헤지펀드에게 거물로 알려진 인물이죠. 데이비드 아인호는 미국 연준이 이제는 좀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좀 공격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해당 이슈도 짚어주시죠.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조정폭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메스터 총재가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헤지펀드의 거물인 데이비드 아인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 고갈 현상이 악화됐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소비자는 비필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부진한 것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여전히 제로 수준인 상황에서 25베이시스포인트인지 50베이시스포인트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의 주택 거품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 당시와 같은 거품 붕괴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들 또 전망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엔터 기업을 담은 K-POP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 상장 뭐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러시아 전쟁이 21세기 세계화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최대 물류왕인 오데사를 폭격했다라는 이제 글로벌 이슈까지 던져졌는데, 돌아와서 한국의 엔터 기업을 담은 이 K-POP ETF, 사실 듣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BTS 효과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해당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이제는 방탄소년단보다 BTS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K-POP의 힘이 한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에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규모 자산운용사인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콘셉트라는 이름을 가진 업체인 ETC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추종하는 K-POP ETF를 미국과 유럽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거래 종목명은 일단 KPOP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ETF를 발행하는 주체는 한국의 시티 인베스트먼트고요. 이 미국 회사인 ETC는 이번 ETF 출시를 돕고 있는 ETF 플랫폼사입니다. 이 시티 인베스트먼트가 산정하는 한국의 음악과 영화 그리고 드라마 관련 업체들의 주가 지수를 따르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은데요. 이 K-POP ETF는 틈새 시장을 겨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의 상업적인 매력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K-POP ETF와 관련된 소식 확인해봤고요. 러시아 쪽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가 러시아 전쟁이 21세기 세계화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가 21세기 세계화에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무역을 국제법이나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무역에서 세 가지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존에서 다변화로, 두 번째는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세 번째는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의 변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는 무역 개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무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러시아 사태가 최근 들어 뭐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뭐 하루빨리 전쟁이 좀 마무리돼서 이 변동성이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은 로이터통신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또 제닌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그럼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는 낮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MF가 스리랑카와의 협상이 생산적이라면서 현재 스리랑카 구제 금융을 이제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돌아와서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뭐 이 유해 콘텐츠 관련 발언들은 계속 그래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과징금 폭탄이라는 좀 초강수까지 뒀는데 해당 내용 짚어주시죠. 네, 유럽연합 EU가 구글과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포함한 미국의 IT 공룡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앞으로 빅테크 대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편파적인 발언, 허위 정보, 성이나 아동 성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그냥 두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U가 디지털 서비스법 DSA에 합의한 건데요.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즉각 시행됩니다. 이제는 불법 콘텐츠의 존재를 인식하자마자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고요. 이를 자주 위반하는 이용자들의 활동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와 사용자들을 속여 보험을 들게 하거나 장기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소위 다크 패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해당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트위터, 그리고 틱톡 등 이 네로라는 업체들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초대형 플랫폼들은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받고요. 이보다 작은 회사들은 일부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네, 매출액의 6%라니까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유럽연합의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행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엔 밸런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4만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 때문이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는 메타 플랫폼스에게 8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이제 대선에서 마크롱이 16%포인트 격차로 승리하면서 연임에 성공했는데, 오늘의 마지막 이슈, 자, 비트코인 4만 달러 선 붕괴,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전해주시죠. 네, 훈풍이 분화했는데 다시 한번 역풍을 맞았습니다. 가상화폐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예고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 여파가 좀처럼 잦아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이론적으로 주류 금융시장과는 독립적으로 거래돼야 하지만 점점 더 위험 자산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긴축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기술주와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반론도 없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EU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가상화폐 시장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시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또 대형 투자자들의 등장이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남미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모처럼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는데요. 관련 ETF 출시 가능성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비트코인의 최후 지지선이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수준을 지키면 숨고르기에 들어간 후에 인플레이션 후폭풍까지 버틴다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모간 스탠리가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만 9천 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2,900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